기법이 제일 어려운가요? 아니지 아직. 네. 이 정도는 그냥 식은 죽 먹기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처음 들으니까 약간 처음 듣는 말들이다, 생소하다 이런 것밖에 없을 거예요. 자, 이제 어디를 보시냐면 이제 토지 기본 등록단인 필지를 봤어요. 필지. 그러면 1필지에 대해서 무엇을 등록할 것이냐, 이것이 토지 등록사항이라고 합니다. 235페이지 이하를 보면 토지 등록사항. 자, 토지를 우리가 조사 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할 때 필지단을 등록한다고 해서 토지를 등록할 때 1필지가 뭐냐, 도대체 1필지가 뭐냐 봤더니 여섯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돼. 지지지 축소 등. 그래서 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해 보니까 도면에 지적도나 임야도 해 보니까 일정 비율 줄였어요. 축척 줄여가지고 그려봤다. 이렇게 등록하겠다. 이게 1필지라고 했지. 그러면 이 1필지를 인위적으로 자른 구획한 토지 등록단을 필지라고 했는데, 1필지가 되면 여기다 무엇을 등록할 것이냐, 이게. 즉 1필지 등록사항을 물어. 무엇을 등록할 것이냐, 등록사항. 토지에 대해서 뭘 등록할까? 저 토지 역사를 조사해서 기록할까? 가격을 기록할까? 현재 거래가 어떻게 있는지 거의 기록할까? 이런 것들은 관심은 있지만 객관적 데이터가 못 됩니다. 제 친구 하나가 좀 자기가 우리나라 제일 알아준다고 자랑한 애가 있는데 걘 교회 사만 써, 교회사 역사. 그래서 맨날 책만 쓴다는 거예요. 뭐냐 보니까 이제 그 저 신학대학 감신대인가 어디 나와서 그 이제 신학을 가르치고 있는데 교회사 전공이야. 자기밖에 없대, 우리는. 각 교회에서 교회사 써달라면 이 사람한테 다 맡기는 거야. 이거 좀 써달라. 그럼 가서 그 교회 역사를 쓰는 거야. 이거 몇 년도에 어떤 목사가 와서 어떤 시련을 겪고 어떻게 하고 신도를 확보하고 이런 거 참 다 사진 같은 걸 다 수집해가지고 그걸 책으로 써주는 일만 해. 그 걔한테 관심은 역사지. 그 교회 지금까지 지나온 이력. 역사. 시간적으로 기록된 데이터들. 근데 토지에 대해서는 그런 건 쓸 수가 없어요. 사람마다 경험이 다 다르니까. 그렇다고 이 토지가 고려시대엔 말 타고 가다 좀 말을 묶어놓다. 지금은 주차장이다. 뭐 이런 걸 쓸 거냐. 그런 게 아니고 이 등록사항은 아까 토지 표시를 중심으로 등록한다 했지. 어떤 거? 토지 표시. 그럼 토지 표시가 몇 가지가 있다 했어요? 응? 여섯 가지 기억해야지. 오늘 얘기는 또 기억 못해. 토지 표시가 몇 가지? 여섯 가지. 이게 뭐야?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 토지 표시가 몇 가지? 여섯 가지. 이걸 딱 떠올려. 여섯 가지 했더라. 자, 소재, 지번, 지목, 토지 경계, 좌표, 면적. 이 여섯 가지를 우리가 토지 표시라고 이걸 등록한다는 거예요. 토지 표시를 중심으로. 근데 소재가 뭐냐? 행정구역 명칭이야. 예를 들어서 여기 같으면 세종특별자치시 종촌동. 이거 시험 문제 낼 게 있을까? 지도 그려놓고 이게 어딜까요? 1번 서울특별 서초동, 2번 세종특별자치 종촌동. 이런 걸 고르라는 건 지리 문제도 아니고 이거 물어볼 것도 없어. 이런 거 행정구역 명칭 나오는 거니까 따로 이건 논란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뭐부터 문제 되냐? 지번부터. 그 다음에 지목, 경계, 면적. 좌표도 문제 되지만 이건 문제 낼 수가 없어. 우리 토지의 평면 직각 종행 선수치라는 옛날에 좌표값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런 개념 요소는 사라졌지만 역시 토지는 좌표가 있어요. X좌표, Y좌표로 위치를 특정할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는 것이 이 좌표값을 등록하는 장부예요. 그런데 이건 좌표를 주더라도 여러분 찾아낼 수 있겠어요? 오늘 제가 숙제 해놓을 테니까 좌표를 5점 줄 테니까 강의 끝나면 그 점 위치 찾아서 사진 찍어 오세요. 그랬더니 하루 종일 세종시 돌아다니는데 어딘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좌표, X좌표, Y좌표 데이터 값으로 8자리 숫자만 쭉 1번점, 2번점, 3번점 어떤 토지가 이렇게 그리, 요 토지는 이렇게 생긴 토지예요. 이렇게 생긴 토지인데 1, 2, 3, 4. 요 1, 2, 3, 4번이 좌표 값을 줄 테니까 요거 가지고 위치를 찾아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못 찾아. 근데 이 좌표는 일대로 지상 일정 점 일대로 대응되는 점으로서 아주 정확한 값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좌표 값이 정확하면 미국에서 미사일 발사해도 한국에 그 점에 딱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일대로 대응된 딱 지상 지점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정밀하지만 일반인들이 보면 뭐야? 이게 여기 쓴 거 까만 건 글자요 하얀 건 종이다. 이거밖에 없지 뭐 어떻게 알겠어. 그러니까 정밀도는 높지만 일반한테 별 의미가 없어. 즉 측량 전문가들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문제 낼 게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토지 표시 여섯 가지 중에서 우리가 주로 문제 되는 게 뭔다. 이 두 가지 뺀 네 가지. 그래서 어떤 거 본다? 지번, 지목, 경계, 면적. 요게 시험 나오는 단골 메뉴다 하는 얘기. 아시겠어요? 그 중에서 이 지목이 제일 많이 나와. 왜? 28개 지목 쓱 내기도 편하고 거기 다양한 문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자, 책을 한번 보세요. 235페이지 보니까 등록상 뭐부터 나왔어? 지번. 쭉 넘어가서 또 한번 봅시다. 그냥 전체 위치를 한번 내용 한번 대충 보여야 되니까. 자, 246페이지 가보니까 뭐가 나와요? 지목. 그래서 나오지? 그럼 쭉 넘겨보세요. 그럼 지목 다 공부하고 나면 뭐가 나올까? 257페이지 가면 면적. 면적이 나오지? 그 다음에 또 넘어가 보니까 261페이지 가보니까 경계. 물론 좌표도 있지만 이건 볼 필요 없다는 거예요. 경계. 이 토지 표시 6가지 중에 이 4가지 핵심이라는 거예요. 단골로 시험 문제 나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은 오늘 이 4가지를 말하고 대신 지목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읽어봐야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숙제로 하고 나중에 내줄 거예요. 그리고 다음번에 오면 딱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해 줄 테니까 그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 먼저 지번에 대해서. 아시겠죠? 지금 우리가 뭘 공부하는 거야? 토지를 등록하는 걸 공부하는 거야. 어떤 토, 한 필지, 어떤 거, 등록상이 뭐냐? 뭐다? 토지 표시. 그 중에 중요한 게 몇 가다? 네 가지. 알았어요? 이걸 공부한단 말. 줄거리 머릿속에 들어와요? 예. 이게 지적, 토지를 등록한다 했잖아, 지적은. 뭘 등록할 거야? 등록상을 보여드릴 거 아니야. 이게 뭐라고? 네 가지. 지번, 지목, 그 다음에 경계, 면적. 이게 제일 중요하단 말이야. 자, 그러면 지번에 대해서, 지번에 대해서는 제일 중요한 건 지번의 표기 방법과 그 다음에 분류 중에서 기본 위치에 따른 분류하고 지번 부여 방법 세 가지예요. 지번에 대해서는 자 지번 이게 뭐예요? 토지에 붙인 번호야. 한 필지마다 몇 개 하나씩 아랍의 숫자를 1필지마다 하나의 지번을 부여했다는 거예요. 1필지마다 하나의 지번 숫자를 줬다. 여러분 주민등록번호 하나씩 있듯이 토지에도 지번이 하나씩 있는 거예요. 두 개는 없어요. 하나씩. 지번 부여지역에서 중복되는 지번은 절대로 없습니다. 중복되는 게 없어. 1필지 1지번 원칙에 따라 지번을 부여하는데 지번에서 제일 중요한 게 첫째가 지번 표기 방법하고 두 번째가 분류 방법 중에 기본 위치에 따른 분류 방법, 세 번째가 토지 이동에 따른 지번 부여 방법. 이 세 가지를 정리하면 다 됩니다. 처음 공부할 때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먼저 지번의 표기를 한번 보자. 표기. 자, 그럼 책에서는 어디 보면 된다? 236페이지. 표기. 찾았죠? 네, 표기. 그럼 지번은 자 이렇게 숫자 하나 예를 들어서 125번지다. 이렇게 숫자 하나 나와. 이렇게 하나 나올 단식 지번. 나올 단식 지번이라고 그래. 하나 단식이다. 근데 뭐도 있을까? 복식도 있어. 복식 지번. 근데 이것은 어떻게 다르냐면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달라요. 토지대장 지적도에 우리가 지번을 표시할 때는 이렇게 단식 복식이 있는데 복식은 숫자가 나란히 나와. 예를 들어서 125 뒤에 3 이런 식으로 붙어있어. 여기 숫자 하나만 나온 거 뭐라고 한다? 단식. 두 개가 나란히 붙어있는 거 뭐라고 한다? 복식. 여러분 스포츠에서 혼자 하면 단식, 둘이 하면 복식, 테니스도 단식 복식, 탁구도 단식 복식, 다들 나오지? 그래서
숫자 하나만 나온 게 단식이야. 두 개 나란히 나온 걸 복식이라고 그래. 그래서 토지대장 지적도에는 이렇게 표시한다는 거야. 근데 아까 또 뭐가 있었죠? 이 토지대장 지적도만 있는 게 아니라 임야대장도 있잖아. 임야대장. 임야대장, 임야도에도 표시할 때도 여기도 숫자 하나만 나오면 단식, 두 개가 나오면 복식인데 다만 임야대장, 임야도에는 숫자를 쓸 때 이 숫자의 여기 여기를 뭐라고 여기를 앞이라고 할까 뒤라고 할까? 앞에 숫자 앞에다가 산 숫자의 앞에다가 뭐라고 산. 자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 집어는 숫자의 앞에다가 뭐라고 쓴다고 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산 5번지와 그냥 5번지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알았어요? 서로 토지가 달라져. 산이 붙어 있느냐 안 붙어 있느냐 여기 다 달라진 거예요. 어디다가 산을 붙인다고? 임야일 때가 아니고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 알았어요? 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 첫째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자 보세요. 임야도와 지적도가 있어. 그럼 도면이 이게 임야도다. 그러면 임야도다. 임야도. 임야도인데 임야도 가보니까 이렇게 안에 여기 토지가 몇 필지 있어. 산 5번지 산 6번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산 5번지 지목이 뭐냐 했더니 얘는 임야야. 그럼 임. 산 6번 지목이 뭐냐 묘지야. 그럼 묘. 산 7번 지목이 뭐냐 목장지 목. 산 8번지 예를 들어서 뭐 국어 이런 식으로 됐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임야도에는 임야도 있지만 지목이 임야 아닌 것도 있네. 그래도 전부 다 뭘 붙였어? 산을 붙였잖아. 그럼 임야할 때만 산 붙인다. 그럼 맞아 틀려? 안 되잖아요. 그럼 만약 여기 지적도에도 가보니까 지적도 예를 들어서 지적도에도 이렇게 지적도가 있다고 칩시다. 여기에 토지가 있어 붙이려고 보니까 10번지 지목이 뭐냐 대 11번지 전 12번지 답 이런 게 있어. 13번지 보니까 또 여기 또 임야가 있네. 그럼 임야 임야인데 이건 지적도에도 임야가 있어도 여기는 앞에 산을 안 붙이잖아. 그럼 지목 가지고 임야할 때 산을 붙인다고 했어요? 뭐라고 했어?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한 토지는 지목과 관련 없이 집원 숫자 앞에 전부 다 뭐 산을 붙인다는 거예요. 다시 뭐라고?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 집원 숫자 앞에다 뭐라고? 산.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기서 봤듯이 숫자 하나만 나온 걸 뭐라고? 단식 두 개 나온 걸 복식. 근데 복식 집을 보니까 앞에 나온 게 두 개 나온 게 있지. 요 앞에 나온 요 숫자를 우리가 본번이라고 그래. 본번. 뒤에 나오는 숫자를 이걸 부번이라고 그래. 부번. 그러니까 복식 집원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된 게 이게 뭐야? 이게 복식 집원이야. 그러면 단식 집원 뭐만 있어 이거? 본번만 있지. 뒤에 부번이 없으니까. 그런데 부번만 있는 집원 있을까? 요거 요거만? 요런 집원. 요런 집원. 요 부번만 있어. 이거 집원이 돼야 한대. 없어. 그러면 복식 집원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된 것이다. 그리고 본번과 부번의 사이를 보니까 이렇게 연결했네. 이걸 뭐라고 읽어보세요. 125. 네, 다시. 라고 읽는 거는 일반인이 읽는 방법. 여러분들 수험생은 조문대로 읽어요. 조문에 쓴 대로. 이걸 뭐라고 읽느냐. 125의. 자, 표시는 표기. 표시는 이렇게 했어. 이걸 읽어라. 그럼 읽을 때 읽을 때는 다시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의라고. 의라고 읽는다. 뭐라고 읽는다고요? 의라고 읽는다. 의라고 표시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의라고 읽는다. 왜 이런 말 해주냐? 이 기출 남았는데 조문 그대로 내는 거야. 옛날에 뭐 15년 전에 시험에 설명해주면 이해를 못했다고 인터넷 강의 그때 해보면 계속 전화 문의가 들어. 왜 틀렸는지 하루 종일 모르겠다는 거야. 이걸 125의 3으로 표시한다. 맞아? 읽는다고 있다니까. 표시하는 게 아니고 표시는 이렇게 했고. 아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야. 이게 어려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소한 가지고 지금 왜 이 머릿속으로 이게 뭐가 틀렸는지 모른다는 거야. 하루 종일 읽어봤는데 뭔지 모르겠다는 거야. 아시겠죠? 표시는 저렇게 표시했어. 읽을 때 뭐라고? 의라고 읽으라고.
이걸 읽어보세요. 이제 다시 125의 3. 이건 산 5의 1. 이렇게 읽어야 합격합니다. 다시라고 읽는 사람 계속 다시 공부해. 알았어요? 그럼 다시 읽지 마세요. 합격한 중개사의 특권이야. 다시라고 읽을 수 있는 권한. 합격하고 나면 이제 그 권한을 부여해 주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제 지목 표기 방법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임야대장 임야된 집어 숫자 앞에 뭐라고? 산이나 붙여, 임이라고 붙인 게 아니고 뭐라고? 산. 그리고 이 뒤가 아니고 어디야? 앞에다가. 이런 표현들이 다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 그래서 거기 집어의 표기와 구성에 관련된 걸 간단히 설명했어요. 간단한 내용이지만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어딜 보냐면 238페이지 와서 나머지 그렇게 중요하진 않기 때문에 그냥 먼저 넘어가는 겁니다. 거기 양가로 3번 기본 위치에 따른 분류 별표 하나고 이것도 표기 방법 별표하고 지금 여기 기본 위치에 따른 분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시험에 나오는 건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기본 위치에 따랐다 해서 분류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언급되는 게 기본 위치야. 이거 기본 위치. 그럼 기본 위치 이 기본이 뭐냐? 기본 위치. 기본 위치에 따라 어디서 집어를 시작했나? 이거는 요 기라는 것은 이렇게 시작한다는 일어날 게 집번을 이 기능 스타트 시작한 곳이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아까 집번을 부여 한 지역을 뭐라고 해서 집번 부여 단위 지역을 동이나 리라 했지. 이게 지금 여기 종촌 동 여기 수많은 토지가 있네. 집번을 부여라고 봤어. 여기 집번을 1, 2, 여기서 볼 거냐, 거꾸로 여기서부터 할 거냐, 여기서부터 할 거냐, 순서를 물어보는 거야. 집번이 부여되는 흐름, 순서. 그래서 이게 크게 한번 방위 표시를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지도를 볼 때, 이렇게 지도를 놓고 볼 때, 지도의 위쪽은 어디야? 북쪽, 아래쪽을 일반적으로 남쪽, 왼쪽을 서쪽, 오른쪽을 동쪽. 이렇게 독도법, 지도를 읽을 때는 딱 지도를 놓고 봤을 때, 위가 항상 북쪽, 아래가 남쪽, 왼쪽이 서쪽, 오른쪽이 동쪽이야. 어떤 사람이 인터넷 저 스마트폰으로 지도를 딱 펴놓고 동선 한번 보냈더니 화면을 거꾸로 돌려놓고 얘기하면 또 안 돼. 항상 있는 그대로 딱 떴을 때 위쪽이 북쪽이에요. 딱 돌려놓거나 지도 거꾸로 뒤집어놓거나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집번을 부여할 때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야. 요 북쪽과 서쪽 요 사이를 이거 북서쪽, 북쪽과 동쪽 사이를 북동쪽.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이쪽에 스타트하는 방법. 하나 이쪽 스타트 시작하는 방법. 1번 이쪽에 시작하는 거를 북서 기본법. 이거를 북서 쪽에서 시작했다. 북서 기본법. 이쪽 시작하는 걸 북동 기본법. 알았어요? 그러면 북서 기본법 요 방향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끝나는 거 이쪽 방향. 흐름이 이쪽으로 흘러간다는 이쪽으로. 즉 북서에서 시작해서 남동에서 끝나는 거. 이걸 북서 기본법이라고 그래. 북서에서 시작 남동쪽으로 흘러가 뭐라고? 북서기본법. 그냥 북동기본법 어디서 스타트하는 거야? 북동쪽 여기서 스타트해서 어디로? 거꾸로 이 방향으로 남서쪽으로 흘러가는 거. 이거를 북서기본법. 방향은 금방 이해가지? 북서 이거 여기서 시작 이쪽으로 북동 여기서 시작 이쪽으로 흐름을 말하는 흐름. 그럼 이거는 결국 북서기본법이라는 건 결국 흐름이 좌에서 우, 우에서 아래 방향이라는 요 방향이라는 거죠. 그럼 이 방향이라는 건 거꾸로 오른쪽 왼쪽 우에서 아래 방향 해서 이리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흐름이 알았어요? 그러면 만약에 어떤 토지를 놓고 봤을 때 자, 이 토지가 이렇게 있어요. 옆으로 됐다 하면 어떻게 돼? 여기 1, 2, 3 이렇게 나가네? 쭉 나가서 이렇게 집어를 부여하겠다는 거예요. 흐름 방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흐름. 그러면 만약 이게 자 여러분들 숫자 쓸 때 이렇게 쓰지요. 근데 만약 한자 써보라고 한자 쓸 때는 이렇게 있을까? 1, 2 이렇게 써나갈까? 한자는 어떻게 읽는 거냐? 거꾸로 옛날 한자로 쓴 한문 서적지 보세요. 이렇게 읽어가 위에서 아래로 가고 이 방향으로 간다고. 그래서 여러분 한자 읽을 땐 거꾸로 어떻게 이렇게 읽어야 돼. 어디 여러분 그 큰 현판 같은 거 쓴 거 보면 한글로 쓸 땐 여기서부터 읽어야 돼요. 한자를 원래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방향. 그러면 어떻게 돼 원래? 1, 2, 3
만약 이게 지목이 뭐냐 대 그럼 1대 이렇게 써야지. 한테 쓸 다음 1번지가 지목이 돼 이렇게. 근데 이걸 잘 보세요. 지금 현재 한자로 쓴 지적도 있을까 없을까 현재? 지금은 다 한글과 숫자로만 써. 한자 안 써. 근데 1950년 일제시대부터는 한자로 쓰다가 이게 75년 이후에 개정돼서 76년부터 한글로 바뀐 거예요. 그럼 현재는 한자로 쓸 때는 어떤 방을 쓰냐면 한자 표기 북동기본법을 썼어요. 한글이나 아랍의 숫자, 영문자 쓸 땐 전부 다 어떻게? 북서기본법이에요. 여러분 책 읽을 때 좌에서 우, 우에서 아래 방 쭉 읽어나가지? 거꾸로 왼손잡이도 결국 쓸 때도 이렇게 쓰는 거 똑같아. 그치? 글자 이렇게 쓰지, 이렇게 쓰죠? 여기서도 이렇게 써나가잖아, 글을. 읽을 때 이렇게 읽죠? 이게 뭐야? 북서기본법이야. 쉽게 얘기하면. 근데 한자는 그렇게 안 해.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써나가야 돼. 여기서. 한문서적을 보세요. 그렇죠? 그래서 이 흐름을 보라는 거, 흐름. 북서기본법과 북동기본법에 대해서 북동기본법은 북동쪽에서 기본 시작하여 남서쪽으로 지번을 부여하는 방식을 말하고 반면에 북서기본법은 어디에서? 북서쪽에서 시작 기본해서 남동쪽 이 방향 북서에서 남동방향 이걸 머릿속에서 이 방향성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 알겠습니까? 예.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중에 뭘 채택하고 있다고 보면 북서 이걸 현재 채택하고 있어. 그러면 1950년도에는 한자 썼으니까 이걸 쓰다가 바뀌었지 이렇게 중간에 바뀐 거예요. 예. 이거를 정확히 기억해야 됩니다. 아셨죠? 예. 그 다음에 지번 표기 형태에 따라 자 지번을 나머지는 보지 마시고 어디 가냐면 240페이지 피세요. 4번 큰 4번 나왔지 240페이지 4 별표 3개 240페이지에 가면 큰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련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지번의 부여 여기 4번 쓰고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거기 지번 부여 방법 조문 내용 보면 누가 부여한다 했지? 지번은 누가 부여한다 했어? 소관청 지적 소관청이 누구라 했지? 시장군수청장. 근데 이걸 바꿔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여한다든가 이러면 안 돼요. 지적 소관청이 지번 부여 지역별로 부여한다 했어? 지번 부여 지역이 어디라고 했지 할까요? 동과리 읍면이 아니라 동리 단위로 순차적 부여할 때 거기 보면 어떤 방법을 쓴다? 북서기본법에 따라서 어디에서? 북서에서 남동 방향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줄 얘기해줬어요. 소관청이 지번 부여 지역별로 뭐에 따라? 북서기본법에 따라서 북서에서 남동 방향으로 부여해준다. 알았죠? 이걸 꼭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토지 이동에 따른 지번 부여 방법 지금부터 보는데 이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잘 들어야 됩니다. 근데 한번 원리를 딱 기억하면 돼요. 자, 지번 부여 방법 총 몇 가지? 네 가지 방법이 있어. 지번 부여 방법 총 몇 가지 있다고? 네 가지. 전부 다 어떤 구조냐? 원칙과 예외. 알았어? 또 원칙과 네 가지가 다 뭐라고? 원칙, 예외. 그럼 총 8가지를 여러분 기억해야 돼. 다 뭐가 있습니까? 원칙, 예외.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첫째, 이걸 봅니다. 신규 등록. 신규 등록이 뭐야? 처음 토지를 만드는 거지? 등록 전환 시. 두 번째, 토지를 분할할 때. 세 번째, 토지를 합병할 때. 네 번째, 지적 확정 측량 지역. 그럼 아까 이 지적 확정 측량과 세트 메뉴가 뭐라고 했어요? 지적 확정 측량 세트 메뉴 뭐라고 했지? 도시개발 사업 등 실시했다. 지적 확정 측을 했다. 경계점 조합 표 등록부를 작성 비치했다. 세트 메뉴 기억을 이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자, 지번 부여 몇 가지? 총 네 가지. 신규 등록, 등록 전환 시, 분할 시, 합병 시, 지적 확정 측량 경우 네 가지 지번 부여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몇 가지? 네 가지. 근데 이게 뭐라고 전부 다? 원칙과 예외. 전부 다 뭐라고? 원칙과 예외 구조. 그래서 원칙. 자, 원칙과 예외가 있으면 여러분 본능적으로 시험에서는 원칙이 중요할까? 예외가 중요할까? 야, 이렇게 벌써 준비가 다 됐어. 우리 준비된 대통령 옛날에 준비된 공인중개사야.
자, 예외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예외를 알려면 뭐부터 알아야 돼? 원칙을 알아야 예외도 아는 거지. 그러면 신규 등록, 등록 전환 시는 뭐냐면, 자, 이때 원칙은 인접 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인다. 자, 부번을 붙이는 게 원칙이야. 인접 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인다. 인접 토지 본번에 부번. 예를 들어서 신규 등록 중에 전형적인 게 뭐라고? 바다를 막았어. 그럼 없던 땅이 생겼네. 어디를 막았냐 봤더니 서해안에 갔더니 육지가 있는데 이거 10번지 옆에 여기다가 무슨 리가 있겠지? 여기에 보면 바닷가 여기를 이렇게 막았어. 땅이 생겼네. 지번 부여해봐라. 그럼 옆에 땅, 요 인접토지 10번이네. 여기다 부번 붙여라. 인접토지 본번에 뭘 붙인다? 부번을 붙여라. 이게 원칙이에요. 알았어요? 인접지 본번에 뭘 붙인다고? 부번. 근데 이게 부적당한 경우가 있다는 거. 부적당한 경우. 이것이 부적당한 경우가 총세 가지가 있어요. 이 부적당한 경우란 뭐냐면 이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세 가지 경우는 최종 지번에 최종 집원 다음에 본번을 붙여. 이세 가지 조금 이따 기억, 이거 다시 한번. 예외는 최종 집원 다음에 본번을 붙여. 최종 집원에 본번. 즉, 예외는 본번이야. 근데 이게 인접지 본번에 부번을 붙이는 것이 부적당할 경우인데 이게 몇 가지냐면 세 가지가 있어요. 이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 첫째, 언제냐? 신규 등록 등록 전환 토지가 최종 지번에 인접해 있어. 최종 지번에 붙어 있어. 그러면 보세요. 최종 지번에 붙어 있다는 건 뭐냐면 이 해당 지역이 1번부터 시작해서 토지가 쭉 지번을 부여하다가 마지막 왔는데 보니까 여기 500번째 끝났어. 근데 요 토지 옆에 여기를 막았네. 마지막이 500인데. 그러면 최종이야. 500이 마지막이야. 그럼 끝이니까 끝에 걸릴 숫자 있어 없어? 없으니까 501 하면 되지. 굳이 뭐 여기 500번지 뒤, 다음에 있다고 501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이게 마지막이니까 본번을 붙이라는 거야. 알았어요? 최종 집번에 붙어 있으니까 최종 집에 붙어 있어. 두 번째는 인접성이 없어. 인접 토지 본번에 부월 붙여 인접하지 않았어. 즉 기존 토지와 멀리 떨어졌다.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은 인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거리가 멀다. 원거리. 기존 토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 예를 들어서 안산 같은데 여기 쭉 있어. 이 바닷가 낮은 데 있어. 여기를 막아놨어 이렇게. 여기 편입시키려고 그래? 그럼 이건 멀리 떨어져 있네. 어디가 인접하냐 따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해당 지역 제일 마지막 보니까 500에서 끝났다. 그럼 이건 501 이렇게 보면 된다는 거예요. 인접하지 않아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기존 토지와 멀리 떨어졌다. 거리가 멀다. 세 번째, 필지 수가 많아. 여러 필지. 이건 여러 필지. 여러 필지다. 필지 수가 많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보면은 간척사 하는 경우가 있죠. 어떤 자 육지가 있고 이 바다를 막는데 폭우 지역을 막았어요. 이만큼 간척사업에서 새만금 사업. 엄청난 토지가 생겼네, 여기. 천필지가 생겼다고 붙입시다. 천필지. 해당 지역, 요 지역이 지번 부여 방법 보니까 1번부터 해가지고 500에서 끝났어. 그럼 여기 1000개가 생겼어요. 1000개. 천필지. 그러면 여기다가 붙이려니까 인접 토지 보니까 이 옆에가 여기서 만약에 30번지 옆에서부터 시작해 이게 1000개가 생겼어요. 필지가. 인접 토지 본번에 부번 붙여보니까 1 하다가 30, 여기서부터 1000개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야. 30에 1. 30에. 30에 999 30 1000 다음에 다시 30일 숨 넘어가지. 이거 너무 복잡하잖아. 예를 들어서 책에다가 여기다 지금 몇 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241페이지 40페이지 보는데 여기다 이거 프린트 한 장만 껴놓으세요. 한장 끄는 뭐라고 할까. 여기다 240에 1 있으면 간단한데 여기다 100장을 집어넣으라고 했어. 그럼 여기다 뭐 책이 부풀러가지고 보이지도 않아. 이럴 땐 어떻게 해 좋아. 맨 뒤다 넣어야지. 무슨 얘기 하겠어요? 크니까 이 관리가 어려워. 이렇게 이런 이렇게 되면 더 어려워.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500에서 끝났으면 1000개면 여기 501부터 해가지고 1500번 끝내면 되지. 여기다 두 번을 붙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원리가 이렇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신규 등록 전환 시 원칙은 인접 토지 본번에
두 번을 붙이는 게 원칙인데 이게 부적당할 경우는 최종 지번단위 본번을 써라. 부적당한 경우가 몇 가지냐? 세 가지가 있어. 기억한다는 거 이게 최원수. 즉 최종 지번에 인접해 있거나 멀리 떨어져 있거나 여러 필지거나. 알았어요? 기억할 거. 신규 등록 등록 전환 시 지번 부여 방법. 자, 책 240페이지 봅니다. 2번 신규 등록 등록 전환 첫 번째 줄 끝에 인접 토지 본번에 부번 밑줄 치고 부번에 동그라미 딱 해놔. 다만 예외가 나오지? 여기 예외야. 여기 예외에 다만 그 밑에 세 가지가 기억 나온 게 첫째 최종 지번 토지 인접 최종 토지 인접 밑줄 치고 최 동그라미. 두 번째 멀리 떨어져 있다 밑줄 치고 그 밑에다가 뭐라고 써? 원거리라고 써. 거리가 멀다. 멀리 떨어져 원거리. 세 번째 디귿 여러 필지로 구성되어 있다 밑줄 치고 밑에 수필지. 이렇게 세 가지 최원수 세 가지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나온 보여 부번이라는 걸 찾으면 안 되고 본번을 찾아야 돼. 인 최종 지번 다음에 뭐라고 본번을 부여한다. 이렇게. 예외는 뭐야? 본번. 원칙은 뭐라고? 부번. 알았어요? 예. 그다음 분할. 이제 또 이제 여기 또 헷갈리는 거 또 시작해야 돼. 분할. 분할 시 원칙은 뭐냐? 토지 이제 이거 얘를 잘 듣고나 설명해야 돼. 여러분들 이렇게 토지가 있다. 10번의 토지야. 네 개로 잘랐어. 그러면 한 필지가 네 개로 바뀌었지. 그때 지번을 부여해야 되는데 어떻게 지번을 부여하냐. 이걸 알려면 이 지역의 지번 부여 배열을 알아야 돼요. 1번부터 해가지고 쭉 나가다 10번지 봤어? 10에 3, 10에 5, 11 이렇게 분화됐고 5에서 끝났다고 칩시다. 예를 든다면 이렇게 됐는데 이때 이걸 세 필지로 분화, 네 필지로 분화했다는 거, 네 필지로. 그러면 분할 전에는 10번지가 한 필지가 네 필지로 바뀌었잖아. 이게 분할이잖아. 그러면 한 필지 네 개로 잘랐으니까 숫자가 10 하나만 있다가 분할 후에는 몇 개 돼? 분할 전에 10. 분할 후에는 네 개로 바뀌었지? 그럼 여기다 부여해야 돼. 분할 후에. 뭘 넣을 거냐? 이거 뭘 넣을 거냐? 한 필지는 그대로 써야 되고 10번. 분할 전 지번. 이걸 그대로 쓰고. 이거 나머지 이거 그대로 쓰고. 나머지 필지는 어떠냐? 이때 분할 전 지번 배열 중에서 분할 전 지번의 본번, 이 본번의 최종 부번을 차지해야 돼. 요거 다음 부번. 즉, 분할 전 지번의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 부번을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자, 이거를 말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분할의 경우는, 자, 보세요. 한 필지는 분할 전 지번을 그대로 사용하고, 나머지 필지는 분할 전 지번의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 부번을 순차부여한다. 말이 어렵지? 이제 그 이제 이해했으면 저걸 잘 보세요. 말을 설명하면 분할의 경우는 어떤다? 자, 한 필지는 분할 전 지번을 그대로 사용하고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 분할 전 지번의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 부번을 순차부여한다. 부번이란 말이 두 번 겹쳐야 돼. 자, 그러면 책에서 밑줄 쳐보세요. 분할 시 지번 부여고 3번에 보면 거기 분할 후 필지 중 밑줄 칩니다. 1필지 지번은 자 분할 전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 지번은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 부번. 어려워? 그래서 내가 이거 이, 말 어려워. 제가 예를 들어준 거야. 요거를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이거 읽어야 돼. 이 생각하면 읽어야 돼. 다시 처음 들으니까 말 헷갈리지. 와, 머릿속에 뭐 본번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럴 수 있는데 원리를 딱 이해하면 단어가 머릿속에 들어와. 이해하지 못하면 입만 뻥 본번 다 끝나. 구별이 안 돼. 자, 이제 요거 잘 봤죠? 자, 분할 후 필지는 한 필지는 분할 전 지번을 그대로 쓰고 나머지 필지는 분할 전 지번의 본번의 최종, 제 요게 최종이 아니야. 여기 또 있어. 최종 부번 다음 순번 부번이야. 그러니까 용어상
최종 부번 다음 순번 부번 이렇게 겹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너무 길으니까 이 투필 이거 너무 길어. 그럼 여기 처음 할 때 너무 이렇게 여기만 묶겠어. 여기 이렇게 됐다고 치고 자 이런 경우 10번지 둘로 잘랐어. 집번을 부여해봐라. 아까 몇 가지나 머리가 좀 아프니까 일단은 이 분할했을 때 한 필지는 분할 전 집번을 그대로 쓰고 이 10번 그대로 쓰고 이 나머지 필지는 어떻게 한다? 분할 전 집번 이거 본번이 최종 이건 최종이 아니야. 최종번을 찾을 때 이게 최종 부번이야. 이거 다음에 부번을 붙인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이제 이해됐으니까 이제 읽어봐. 그럼 이제 머릿속에 들어와. 이해됐으니까 지금 보는 거야. 다시 읽어봅니다. 자, 소리 내서 읽어보자. 여러분 안 되겠어. 소리 내서. 분할 시의 경우는 어떻게 한다? 시작. 분할로 필지 중 1필지 집번은 분할 전 집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 집번은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 부번을 부여한다. 알았죠? 이제 이해가 다 됐어. 그 다음에 분할 시 예외가 뭐냐? 요게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어떨 거냐? 주거나 사무실 건축 요게 보는데 요게 집이 있네? 이렇게 잘랐어. 그럼 이제 어떻게 부여할 거냐? 집은 여기 있으면 주거, 사무용, 건축물 있다는 거야. 그럼 원래 이게 있기 전에 여기 이 토지 집은 10이었었는데 건축물 있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또 발생해. 이걸 만약 원칙대로 하면 여기 10, 여기 10에 6 이렇게 하면 이게 또 문제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건축물이 있는 곳에다 먼저 분할 전 숫자를 이쪽에다 먼저 부여하는 거야. 북서기면 따라가지 말라는 거야. 이렇게 북서기면 여기부터 오지 말고 이쪽에 우선적으로 건물이 있는 곳에 분할전이 먼저 여기다 10을 주고 여기 10에 6을 해버리라는 거야. 이렇게 알았어요? 그래서 분할의 경우에 예외는 뭐다? 주거나 사무실 등이 건축물이 있다. 그럼 요 건축물이 있는 곳에 분할전지번을 우선적으로 부여한다. 분할전지번을 여기다 건축물 곳에 분할전지번을 부여하는 것이 의무다. 의무도 해줘라. 무조건 해주는 거야. 건축물 있는 곳에 분할 전 집번을 우선 부여해 줍니다. 자, 그래서 그 3번 아까 읽은 다음에 보세요. 다음 밑에 줄에 주거용 또는 사무실 등이 건축물이 있는 경우 그 필지를 분할 전 집번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의무야. 이게 원칙이지만 주거 사무실 건축물이 나왔어. 그러면 요 건축물 있는 곳에 분할 전 집번을 의무적으로 먼저 부여해 주라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다 10. 요게 우리 10에 6이 돼버려야 돼. 원래 북서인법에서는 이쪽을 10 순서대로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건축물 있을 때 달라져. 주거 사무실 건축물 있으면 달라져. 그 다음 합병. 합병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분할과 반대. 분할은 한 필지를 두 필지 이상 나눴으니까 이렇게 분화됐지만 합병 거꾸로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한 필지 합쳐. 합병 후에는 몇 필지가 됩니까? 한 필지. 그럼 합병 전에 필지 숫자만큼 집원이 있다가 합병하면 하나만 남아. 예를 들어서 네 필지를 합쳐서 하나로 만들었다. 그럼 이게 하나로 되면 합병 전에는 네 개였어. 그럼 여기 뭐가 있을까? 집원이. 만약에 15, 37, 45, 53 이렇게 있어. 네 필지가 있어. 합치면 나중에 뭐가 된다고? 한 필지 돼. 이거 다 없애버리고 경계 없애면 하나가 남잖아. 그럼 하나가 나오면 네 필지가 하나로 됐어. 그럼 이때 집원이 몇 개? 네 개. 합병하고 나서 몇 개? 하나가 남아야 돼. 하나가 남으면 어떤 걸 남길 거냐? 이런 얘기. 제일 마음에 드는 걸 남길까? 뭐 이런 걸 따지는 거야. 자, 아무나 골라라. 우리 차량번호 원하고 골라줄게. 같은 10개 중에 골라라고 한다고 하더라고. 요새는 또 번호도 막 지금 따지잖아요. 그 행정하시는 분이 그런 것들 해요. 그래서 보니까. 요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요게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딱 보면 태평에 떠있는 이렇게 조각배야. 네 명이 탔어, 네 명이. 네 명이 나이야, 이게. 네 명이 타면 나이야. 한참 태평양 건너면 이거 구멍 뚫렸어. 물이 들어와. 빠질라고 하네? 깔아질라고 그래? 여기 구명조끼. 이 구명조끼가 하나 있어. 하나. 한 사람만 살아야 돼. 누굴 살릴까, 여러분들? 이건 이 사람들 나이라 했지? 15살짜리, 37살, 45살, 53살. 누가 이 구명조끼를 이용하는 게 제일 좋을까? 야, 문화인이다. 야마인들은 제일 힘센 놈. 그래서 우리는 문화니까. 제일 어린 사람, 얘를 살려주자. 요게 바로 집원 부여 방법이에요. 즉, 합병의 경우는
합병 이건 어떤다? 합병 전 집원 중 제일 빠른 거. 이걸 선순위라고. 선. 후순위가 아니라 뭐라고? 선순위. 제일 빠른 거. 후순위가 아니라 선순위 집원. 요게 선순위 집원을 합병 집원한다. 선. 빠른 거. 후가 아니고 선순위. 그런데 이제 문제 생기는 거예요. 합병의 집원이 이렇게 본번만 돼 있으면 좋은데 여기 두 번 붙어 있어. 15에 1, 37에 2 이렇게 붙어 있다는 거야. 그럼 이건 뭐냐면 이거는 여기 애가 하나씩 딸려 있다는 거예요. 15살짜리인데 애가 하나 있어. 37살인데 있고 여긴 얘 노총각이야. 그럼 누구를 살려줘야 될 것 같아. 이 보는 거. 그 중에서도 제일 이렇게 부번이 붙어 있을 땐 본번만 된 것 중에 제일 빠른 걸 선택하라는 얘기야. 얘들은 이미 애도 낳고 살아봐서 그럼 아직은 중간 그럼 요거 그래서 이게 뭐냐 예외로 가는 거야 이게 약간 이런 기억하라고 웃기게 해줬어요. 합병의 경우 주거나 사무실 등 건축물이 아 여기 잠깐 여기죠 선순위인데 원칙이 뭐냐 본번 중에서도 선순위가 더 원칙이다. 본번 중 선순위가 원칙이라는 거예요. 원칙이 뭐냐 선순위 제일 빠른 건데 그중에 본번만 된 것 중에 선순위가 더 우선권이 있어. 만약에 다 여기에 다 딸려있어. 얘도 딸려있고 그럼 뭐야 똑같은 조건이네. 그럼 또 어디로 가야 돼? 선순위로 가야지. 그땐 네가 더 우선이다. 똑같이 다 있으니까 이땐 선순위로 가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렇게 다 있는데 요것만 53 여기는 부분이 안 붙어있어. 그럼 뭐가 돼? 53이 합병을 집어야 되는 거야. 본번 우선순위니까. 이해 됐어요? 자, 이거. 그리고 합병의 경우도 뭐가 예외가 뭐냐면 여기도 주거 또는 사무실 건축물 쓸 때 문제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까 원칙대로 했을 때 이렇게 네 필지였다. 합병 후 선순위 15가 된 거예요. 이게 선순위 집원이니까. 그런데 여기에 이제 뭐가 있냐. 45번 후에 건물이 있어. A소유 토지 네 필지니까. 1필지 조건을 갖춰야 되니까 소유자는 같아야 되는 거야. 아까 1필지 지 주소동 얘기했잖아. 이런 거 나머지 조건을 다 갖췄다는 얘기야. 그러면 A가 네 필지를 합치려고 그래. 근데 45번 이 토지 위에 건물이 있을 때 어떨 거냐, 이거. 요때는 합병의 경우는 분할과 또 달라요. 어떤 거냐면, 요 소유자가 합병 후의 이 네 필지 집원은 합쳐서 하나로 만들 때 45번지로 해주세요라고 신청을 하면 의무적으로 해줘야 되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원칙대로 따라간다. 신청하면 의무요, 안 하면 원칙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분할과 달리 주거나 사무실 건축물 있는 경우에 소유자가 건축물 있는 집원을 합병의 집원 신청하면 의무적으로 합병의 집원이 되지만 신청을 안 하면 어디로 간다? 원칙으로 간다. 알았어요? 그럼 이렇게 합병인데 주거용 건축물이 있다고 나왔는데 45번 주에 주거용 건축물이 있다 이렇게만 나왔어. 합병의 집안은 무엇이냐 물으면 뭐라고 해야 돼? 15. 근데 소유자가 45번 이거를 합병의 집안 신청한 경우 나왔어. 그럼 어디? 45. 그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해 됩니까? 아 이해가 되지. 이 정도 그래도 이해 안 될 이유가 없어. 자 분할과 합병 좀 차이 나는 거가 요 예외 부분이에요. 요 예외에 주거 사무실 건축물 있을 때 분할은 의무적으로 건축물인 곳에 분할 전 집원을 우선부여 줬지만 합병의 경우는 건축물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의무가 아니고 소유자가 신청하면 의무, 신청하지 않으면 원칙. 그다음에 즉 확정 측량. 이 즉 확정 측량 아까 무슨 말하고 연결됐다 했지? 도시 개발 사업 등을 실시했다. 그럼 도시 개발 사업은 뭐 여러 가지가 있어. 그 사업은 한 30여 가지 이상 됩니다. 일정 지역을 도시개발사업, 이 도시 중에서 이쪽 구도심 있다. 여기 도시개발사업을 하려고 그래. 그럼 이쪽에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기존에 토지들이 있을 때 도시개발사업 전에 만약 한 300필지가 있다. 그럼 도시개발사업을 다 해가지고 택지개발사업 했다든가 이런 게 다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면 종전에 집원이 있는 집원이 있지. 만약 300필지였다. 그러면 집원이 몇 개 있었을까? 300개의 집원이 있잖아. 그렇죠? 한 필지마다 하나씩 있는 거니까 1번 그 다음에 3회 1번 4번 5번 6회 3 이런 식으로 집원 쭉 배열돼서 몇 개 있었어? 300개 있었어. 그럼 이걸 전부 다 택지개발 사업을 다 실시해서 이 지역을 전부 다 정확하게 개발 택지개발해서 집원을 다시 부여하려고 그래. 그럼 이때 여기다 집원을 부여할 때는 어떤 걸 쓰느냐 이러니
이때 여기는 집원을 갖다 붙이려고 봤더니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럴 때 집원을 요렇게 된 건 안 쓰겠다. 요렇게 안 써. 그럼 뭐야? 종전 집원 중 뭐만 쓴다? 요 본본만 있는 거. 요것만 쓰겠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요 지역 확정 측량한 지역의 집원 부여 방법 원칙이 이건 뭐냐면 종전 집원 중 본번만 쓰겠다. 본번만 사용하겠다. 본번만. 즉 두 번이 붙은 건 안 쓰겠다는 거예요. 본번만 사용하면 칙이다. 본번만 사용. 그런데 이 본번 중에서도 제외되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있어. 뭐냐면 첫째가 경계에 걸친 집원. 경계. 뭐냐면 도시개발 사업을 나오면 이 도시개발 사업 지역의 경계를 설정했는데 도시계획에 따라서 어떤 토지를 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된 토지인데 경계가 자르고 지나갔어. 그럼 이게 뭐냐 45번이야 토지. 그러면 여기 딱 잘라버렸으면 여기도 45 여기도 45 45 두 개 나면 안 되지. 중번이 되니까. 그래서 첫째 경계에 걸친 집원. 경계에 걸쳐있는 집원은 비록 본번이지만 제외시키겠다. 경계에 걸친 집원은 본번이지만 안 써. 이해됐어요? 또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게 어떤 한 지역만 하는 게 아니라 몇 개의 돈을 묶어서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개발 사업 지역 안에 있는 집원과 요 밖에 있는 집원 중에서 똑같이 이렇게 본번이 똑같이 일천이 나왔다. 그럼 이게 중복되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이때 중복된 걸 안 쓰기 때문에 두 번째는 도시개발 사업 지역 안에 있는 집원과 밖에 있는 집원 중 본번이 일치하는 게 나와. 본번이 일치하는 게 나오면 요때는 제외. 두 가지 제외시키는 경우의 수가 있다. 어떤 거? 경계에 걸쳐 있는 거. 두 번째는 도시개발 사업 지역 안에 있는 집원과 밖에 있는 집원 중 본번이 상호 일치할 때. 이건 비록 본번일지라도 안 쓰는 경우다. 아셨죠? 그러다 보면 이런 것도 다 안 써, 다 빠져나오고 경우에 따라 본번도 또 빠지는 게 있어. 그럼 여기 300개에다 집원을 붙이다 보니까 집원이 남아 도를까 부족할까? 부족해. 없어진 게 옥수 이빨이 다 빠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집원을 부족한 집원을 메꿔야 돼. 이게 바로 예외. 부족한 집원을 메꾸는 방법은 나머지를 크게 블록을 나눠놓고 이렇게 단지식. 이걸 블록식이라 해요. 블록을 정해놓고 먼저 이 나머지 지역을 크게 1블록 2블록 잘라놓고 부족하다 그러면 이렇게 블록식이란 건 이거예요. 1블록 도시개발 사업을 이렇게 만들죠. 2블록 블록을 만들고 이 안에서 이렇게 또 잘라 들어가. 이거 1블록 1로트 이게 부분 붙어요. 그러나 이걸 블록식 내지 단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2블록 안에서 1로트 2로트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부족한 집원이 나오면 이 단지식 블록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최종 집원 맨 집원 부여적이 마지막 다음에 걸린 숫자가 없단 말이야. 최종 집원 다음에 본번을 순차 부여할 수 있다. 제일 끝 다음엔 아무도 걸리게 없으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집원 부여 원칙과 예를 설명한 건데 책에 먼저 체크를 합니다. 여기까지만 오늘 처음 듣는 사람은 이게 어려울 수 있으니까 자 아까 분할까지 막 합병 보세요. 241페이지 맨 위에 보면 합병 241페이지 맨 위 봤죠? 241페이지 맨 위 합병 선순위 밑줄 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줄에 본번 중 선순위 밑줄 치고 이게 원칙이다. 근데 다만 이게 예외야. 다만 거기 보면 주거용 사무실 건축물 밑줄 치고 이때 그 밑에 줄에 오면 그 건축물 집안 합병의 집안을 신청한 때는 신청에다 밑줄을 쳐. 그러면 그 집안을 합병의 집안 부여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신청이 있으면 부여라는 거예요. 예외. 이해됐죠? 그 다음에 5번 보세요. 지역 확정 측량 아까 도시개발사업공사 도시개발사업 등 실시했다 했지. 지역 확정 측량 지역의 집안 부여 방법 기억해 보니까 이건 원칙을 말합니다. 그래서 첫째 어디다 뭐지 기억이 끝에 다음 강목의 집원을 제외한 본번 동그라미 본번. 자 여기서 뭘 한다고? 본번으로 한다. 본번으로. 그런데 다음 강목은 제외시키라 했지. 그럼 제외되는 게 있다는 거야. 그 A와 B를 제외시키라는 거야. 그래서 먼저 B부터 봅니다. 경계에 걸친 집원. 경계에 걸친 밑줄. 경계에 있는 거 빼라는 거예요. 두 번째 A에 그 지역 확정 측량 즉 도시개발을 실시한 지역 안 동그라미 안. 안에 있는 종전 집원과 지역 확정 측량 실시한 지역 밖
박동그램 이렇게 안에 있는 집안과 밖에 있는 집안 중 본번 일치해. 본번이 겹쳐. 같은 집안. 요거 뺀다는 거. 요걸 뺀 본번 온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자, 지금 확정 측량한 종전 집안이 뭐 마신다? 본번만 쓰되 본번 중에서도 빼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한 거예요. 경우의 수가. 어떤 거? 경계에 걸쳐 있는 거. 도시개발 사업적 안에 있는 집안과 밖에 있는 집안 중 본번 일치할 때. 요거 뺀다는 거. 알았죠? 자, 그러다 보니까 부여할 집안 수가 부족에 다 떨어져 나갔어. 그러니까 니은의 예외가 나온 거야. 이때 자, 종전 집안이 부족하면 적으면 어떻게 한다? 두 번째 줄 블록 단위 밑줄 블록식으로 하거나 그다음에 그 밑에 줄에 보면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밑줄 본번. 이렇게. 이렇게 블록식으로 하거나 최종 집안 다음부터 본번으로 해라. 자, 다시 이제 딱 고가의 밑줄 치고 이제 전체를 한번 봅니다. 처음에 쓰는 게 헷갈리니까. 집원 부여 방법 총 몇 가지? 네 가지. 신규 등록, 등록 전환 시, 분할 시, 합병 시, 지역 확정 측량 경우. 자, 신규 등록, 등록 전환 시. 원칙은 인접 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였어. 예외는 최종 집원 단위 본번을 붙여. 이게 부적당한 경우 세 가지가 뭐냐? 재원수라 했지? 신규 등록, 등록 전환된 토지가 최종 집원에 인접해 있다. 기존 토지와 멀리 떨어진 원거리다. 여러 필지, 수필지다. 재원수. 이 세 가지 단어가 나오면, 이런 표현이 나오면 본번을 차지해야 돼. 분할은 한 필지, 두 필지 나누어 등록하는 것인데 분할 전에는 하나였어. 분할 후에 두 개 이상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그중 한 필지는 분할 전 집원을 우선적으로 부여하고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는 분할 전 집원의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 부번. 알았죠? 이게 아까 보면 이게 됐으면 이게 벌써 딱딱 떠올려야 돼. 이해 안 됐으면 무슨 말인지 몰라. 한번 여러분 그려보면 생각해야 돼. 그래서 정리해놔야 돼. 근데 주거 사무실 등 건축물이 있을 때 분할 경우는 건축물 있는 곳에 우선적으로 분할 전 집안을 먼저 부여하는 게 의무다는 거예요. 합병은 거꾸로 두 필지랑 한 필지 합치는 겁니다. 합병에 한 필지가 남아야 돼. 누가 남느냐? 선순위만. 제일 어린 숫자. 아까 얘기했지? 그 중에 뭐가 우선권이 있다? 본번 중 선순위가 우선권이 있어. 주거나 사무실 등 건축물이 있다면 어떻게 되냐? 이때 소유자 신청하면 건축물 있는 곳이 합병 집안이 되지만 의무로 되지만 신청이란 말이 없으면 원칙대로 가야 돼. 원칙대로. 알았어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하고 지역 확정 측량한 지역의 집안 부여 방법은 종전 집안 중 본번만 쓰지만 제외시키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고 부족한 집안을 부여하는 방법은 블록식 단지식으로 하거나 최종 집안 다음에 본번을 순차 부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게 이게 기본 틀이야. 아, 여러분들 어렵죠? 이제 갑자기 조금 나가니까 집원부터 머리가 좀 아프기 시작할 것 같은데 오늘 더 나가려고 하다 오늘 요까지만 해야 될 것 같은데 더 나가면 다음에 어려워서 포기할래 이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자 요건 이제 참고로 요 조금 더 봅니다. 도시개발 사업 등을 실시한 경우에 지역 확정 측량 지역이라 했지. 도시개발 사업을 한 지역은 공사가 준공이 되고 나서 집원을 부여하는 건데 공사 준공되기 전에 미리 집원을 부여할 수가 있어요. 요때도 이 방법을 준용합니다. 그대로 쓴다. 여러분 준용한다. 민법 시간에 준용한다는 표현 들어봤어? 준용? 이런 것을 그대로 쓴다는 거예요. 준용. 입법 기술이 하나 준용한다. 조물 길게 나열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이걸 그대로 준용한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걸 준용한 경우가 세 가지가 있어. 세 가지. 뭐냐? 즉 도시개발 사업 지역의 즉 지역 확정 측량한 지역의 집원 부여 방법 준용한 세 가지. 첫째, 집원 변경, 축척 변경, 행정 구역 개편에 따른 집원 부여시. 이 세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지축행 이렇게 기억해야 돼. 집원 변경. 자, 우선 집원 변경, 그다음에 축척 변경, 행정구역 개편. 요 세 가지 나와요. 이걸 준용하는 경우가 있어. 그럼 다시 준용하는 경우를 잘 보시라는 거예요. 요거 다 출제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간 게 이거예요. 공사 준공 전에 사업 시행자가 편의를 위해서 미리 부여할 수 있어요. 신청하면. 이때는 요 방법 쓰는데 이때는 사업 계획도라는 게 있어. 아직 공사 안 끝났으니까 도면. 사업 계획도를 근거로 도면을 보고 집원별 조사가 아니라
요 지번별 조서는 공사 끝나야 되기 때문에 이게 없어. 그러니까 뭘 가지고? 사업 계획도에. 공사 준공 전 하면 사업 계획도에 따라서 이걸 준용하는 거예요. 요 말이 나와야 돼, 계획도. 이것도 두 번 출제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세 가지. 요 이해하기 쉽게 3호선이라고 생각해요. 서울에 있을 때 3호선이 수서에서 지축을 갔었어, 처음에는. 근데 지금은 확장됐어. 3호선 어디 간다고 처음에? 지축행. 다시 한번 3호선 어디 간다고? 지축행 이렇게 과거에 3호선 타면 수서 반대쪽으로 가면 지축으로 갔었어. 자, 구파발 지나 지축. 그다음 지금은 지금 저쪽 일산까지 다 연결돼 버렸지. 3호선 세 가지 뭐라고? 지축행. 지가 뭐냐? 지번 변경. 축이 축척 변경. 행은 행정구역 개편. 요 세 가지 기억하면 돼. 그래서 241페이지에 보면 디귿번 이제 밑줄 칩니다. 자, 거기 보면 도시개발사업 공사 밑줄 치고 두 번째 줄에 준공되기 전 동그라미, 전에 동그라미. 이걸 이때 준용하고 그때 그 밑에 줄에 사업 계획도 네모칸 딱 쳐. 사업 계획도에 따라서. 공사 준공제 미리 부여할 수 있는데 이때 사업 계획도를 근거로 해라. 그 다음 기타에서 기타 준용 밑줄 치고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다음 페이지 밑줄 펴면 제일 A에 지번 변경 밑줄 치고 G 동그라미. C에 축척 변경에 밑줄 치고 축의 동그라미. B번에 행정구역 개편 밑줄 치고 행에다 동그라미 치고 지축행 이렇게. 됐죠? 됐어요? 안 됐어요? 일단 됐어. 여기까지. 아,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지금 뭐 처음부터 대충 해주시지. 매달 하면 대충 해줘도 돼. 계속 또 계속 반복하니까. 근데 이제 할 때 정리 하나씩 정확히 해야 돼. 여기까지 공부해야 되는 거니까. 알았어요? 자, 지번 부여 방법 총 몇 가지가 있다고? 네 가지. 전부 다 뭐라고? 원칙 예외. 자, 신규 등록 등록 전신 인접 토지 본벌에 부벌을 붙여라. 예외는 최종 지번에 본벌 붙인다. 세 가지 재원수. 분할은 한 필지는 분할 전 지번 그대로 나머지 필지는 분할 전 지번의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 부번. 주거나 사무실이 건축물이 있다. 이곳에 분할 전 지번을 우선 부여줘라. 합병 선순위 그중에 뭐 본번 중 선순위가 우선. 여기에 주거 사무실 건축물이 있으면 소유자가 신청한 경우만 의무적으로 부여해줘라. 신청하지 않으면 원칙대로 간다. 지적 확정 측량한 지역의 경우는 본번만 사용하되 안 쓰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 하다 보니까 부족한 지번이 나와 단지식 블록식으로 하거나 최종 지번 다음 본번을 부여한다. 근데 이걸 준용하는 게 공사 준공 전 미리 부여할 때 사업 계획도를 근거로. 그 다음에 3호선 지축행. 알았어요? 여기까지. 아, 어렵다. 그지? 처음 공부하니까 머리가 좀 아프죠? 그래도 일단 이렇게 딱, 일단 정리해줘야 돼. 그럼 참고로, 여기서 지번이 없어지는 게 생겨. 없어지는 걸 뭐라고 하냐면 결번이라고 그래, 결번. 오늘 출석을 한 사람은 출석했다고 하지. 오늘 빠졌으면 뭐라고 했다? 결석한 사람이 나올 수 있지. 지번도 없어지는 게 뭐라고? 결번. 그러면, 보세요. 신규 등록, 등록장이 결번이 생길까 안 생길까? 신규 등록할 때 결번 있어 없어? 없지. 지금 새롭게 생겼는데 새롭게 부여했는데 없어지는 거 없잖아. 등록수단이 결번 있어 없어? 있지. 이게 뭐라고 했어 아까? 임토라고 했죠. 임야대장 임야도에서 토지대장 지역도로 부여, 옮겨 등록하는 거라고 했죠. 임야대장상 지번은 뭐야? 산. 여기는 없지. 없애고 새롭게 부여한단 말이야. 그럼 결번이 생기지. 근데 언제는 안 생긴다고? 신규 등록은 결번이 생길 수 없어. 분할도 결번이 생길 수 없어. 새롭게 늘어나니까. 줄어드는 게 아니고 늘어나잖아. 그러면 합병 결번 생겨 안 생겨? 다 많이 생겨. 결번 생겨. 지역 확정 측량 결번 생겨 안 생겨? 생기지. 종전 지번 중 아까 본번만 쓴다고 했잖아. 이런 거 다 결번. 결번 본번 중에 또 없애는 거 또 생겨. 그럼 여기 이거 지번 변경 시 이거 준용하니까 당연히 결변 축적 변경 결변 행정구역 개편 다 결번 생기지. 그러면 지번 부여 방법 요 네 가지 나열된 것 중에 결번이 구조적으로 생길 수 없는 건 뭐다? 신규 등록과 분할의 경우는 결번이 생길 수가 없다. 알았어요? 이거 기본 원리잖아. 이걸 암기할 것. 원리를 알면, 아, 이렇다는 걸 알면. 지목 변경은 지번과 상관이 없지. 당연히 안 생기는 거고. 그런 건 암기사항도 아니고. 지목은 지번과 아무 관련이 없잖아. 지번 부여 방법 중에 결번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구조적으로 결번이 안 생기는 게 뭐라고? 신규 등록 분할은 결번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 알았죠?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 이제, 242페이지 하면 지번 변경 개념만 알면 돼, 지번 변경은. 첫 번째 줄에 밑줄만 칩니다. 지번 부여자간의 일부 또는 전부의 지번이 거기 밑줄 순차적으로 되어 있지 않을 때, 순차적으로 되어 있지 않을 때 지번을 바꾸는데, 변경하는데, 두 번째 줄 밑줄 치는 겁니다. 시, 도지사, 대도시장 승인을 받는다. 요것만 알아두세요. 승인. 시도사 대도시장 승인. 요거 어떤 거 이거? 여기 나온 건 이게 승인 관련됐어. 요거 지번 변경 시도지사나 대도시장의 승인을 받아라. 물론 이 축척 변경 승인 사항입니다. 나중에 보면. 그래서 지번 변경에 관련해서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번을 왜 바꾸겠어요? 이렇게 지금 오래된 도심은 이제 여기는 새롭게 개발됐으면 그런 문제 없지. 근데 대전 광역시 중구 뭐 어떤 이런 데 오래 구도심에 가면 토지가 1번 옆에 상시적으로 몇 번이 나와야 돼? 2나 3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한 100년 동안 분할 합병이 반복되거나 그러다 보면 없어지거나 합병돼서 없어질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지번이 규칙성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1번 토지 옆에 2번 있을 줄 알았더니 여기에 10-3 있네. 나무 다 없어졌어. 결번생 어떻게 된 일인지. 어떤 데 한 필지가 수백 개로 잘라질 때도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1번 옆에 2번이 안 나와. 또 여기 보니까 50번 옆에 51이 있을 줄 알았더니 51은 또 여기 붙어 있네. 이렇게 뒤죽박죽돼 있으면 어떤 문제 생겨? 이거 관리가 어려운 거예요. 순차적으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쭉쭉 시켰어. 짜장면집에 짜장면 배달 어딥니까? 나 여기 51번지에 있어 있더니 50번 자기가 1번 옆인 줄 알고 왔더니 없네. 여기까지 또 갔어. 갔더니 짜장면이 다 불어서 못 먹더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순차적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예를 든다면 관리할 때 이걸 관리할 때 순서대로 안 되어 있으니까 관리가 골치 아파요. 이럴 때는 이걸 전체 다 없애고 새롭게 부여하는 걸 지번 변경이라고 하지 한 필지를 바꾸는 걸 지번 변경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알았어요? 일정적 전말부를 다 바꿔버려. 순차적으로 되어 있지 않아서. 이럴 때 사전에 누구?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승인을 받아서. 이때 어떤 방법 쓴다고 여기? 요거. 진짜 확정층이야. 아까 지번명 저기 들어가 있잖아. 요 방법 쓴다는 거야. 알았죠? 종전지번 중 본번만 사용하는 거야. 요거만 알면 됩니다. 다음 243페이지 결번. 아까 얘기했지? 없어진 지번이야. 그러면 결번이 생기면 어떨 거냐? 없어졌어. 예를 들어서 이걸 도시개발 사업 때 이게 다 없어졌네. 이게 다 없어졌어. 이런 게. 그럼 이걸 쓰레기통에 버리느냐? 결번이 생겼다고 쓰레기통에 버리는 게 아니고 결번이 생기면 어디다 관리한다? 결번대장에 등록하고 영구보존을 하라. 어디다 등록한다고요? 결번대장. 내가 여기다 이제 결석대장을 만들어 놓을 거야. 1년 동안 여러분들 몇 번 빠지나 다 이거 관리할 거야. 그래서 아, 10번 빠져서 당신은 합격하기 어려운데. 이렇게 결번대장을 만들어 온다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까? 네. 이렇게 결번이 생기면 지번대장이 아니라 어디? 결번대장에 등록하고 영구 보존해 놔라. 그럼 그 밑에 쭉 내려와서 결번 발생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마지막 결번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밑줄 치고 거기서 두 가지 어떤 거? 분할과 신규 등록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나머지는 별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알았죠? 자, 지번까지만 오늘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저도 지치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힘들면 같이 힘들어져요. 여러분 이해하는 게 어렵고 그러면 내가 끌고 갈때 힘들어. 딱 벌써 처음 들을 때는 이게 참 어려워서 대신 과제 오늘 숙제 뭐냐면 지목이 이제 아까 이거 지번다에 뭐라고? 지목. 그 다음에 경계 면적 있다 했지? 먼저 지목에 대해서 몇 가지 있다 했지? 28개가 있어. 28개의 지목 이거를 3번 써볼 거. 3번을 쓰라 써올 거. 제목만. 그 내용까지 이거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28개 지목이 무엇이 있는지는 알아야 되는데 공부한 사람이 지목이 뭐 있는지 몰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최소한 있는 지목 알아야 돼. 그리고 지목을 쓸 때 요 내용 중에 28개 중에 이 지목이 본문이 있고 단서가 붙어 있는 게 절반이야. 28개 절반이 단서가 붙어 있단 말이야. 여기 절반이. 요 단서 다 시험 문제예요. 요거를 읽어와. 쓰는 건 제목 여기 제목만 쓰고 내용을 세 번 읽을 것. 알았어요? 내용을 읽으란 얘기예요.
자, 어디냐면, 예, 여러분 책에서는 248페이지 보면, 자, 쓰는 건 뭘 쓴다고?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염저, 이렇게 해서 28개, 255페이지에 가면 거기 부호로 쓰는 거 다 28가지 나열했지? 이거를 3번 써봐, 제목을. 알았죠? 그러고 그 내용은 3번 읽어와. 그래야 설명이 들어가요. 읽는 건 3번 읽고 그 안에 쓴 내용을 제목은 3번 써올 거. 거기다 반드시 써놔. 숙제. 써놔요. 그럼 분명히 내줬어. 제가 일부러 전 강의 다 이거 다른 일 때문에 많이 안 해. 제 저 주변 천안 요 주변에서만 하고 다른 데는 제가 이제 연식이 좀 많이 되다 보니까 돌아다니는 것도 피곤해서 일부러 안 하려고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지 않기 때문에 딱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들. 어디서 뭘 내주는지. 제가 일주일 내 돌아다녀 다 기억했어, 머릿속에. 어디 가면 뭘 숙제를 다 기억한단 말이야. 근데 딱 몇 개 안 되니까 다 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숙제 안 해가도 되겠지? 이런 생각 하면 큰일 나. 다 검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3번 써야 됩니다. 알았죠? 예.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날인데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토지 표시사항 중 지금 지번 부여 방법, 요게 제일 중요한 거. 아까 지번에 대해서 첫째, 지번 표기 방법, 북서기본법 원칙, 토지 이동에 따른 지번부여방법 네 가지 전부 어떤 구조? 원칙과 예외 구조로 간다. 요 틀을 잘 이해만 여러분들 하고 있으면 돼. 오늘 집에 가서 복습을 오후에 요 부분 복습을 잘 해놓으세요. 아셨죠? 그리고 오늘 나온 프린트물 중에서 지번까지 나왔던 기출 지문들 준 거 있죠? 이걸 꼭 읽어봐야 돼. 어디까지야 이게 지번까지가? 여러분들 지번까지 나왔던 것 중에서 23번까지가 지번이에요. 알았어요? 23번까지 기출 지문을 읽어보세요. 거기 답을 끝에 다 틀린 거 답을 아까 제가 보는 요령을 말씀드렸지? 뭐가 틀렸는지 써준 거니까 그 기출 지문들을 보면서 복습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고 오늘 또 2주에 또 만나야 돼. 자, 수고하셨습니다.